이건 웃으면서 못하겠다 이거. 진태원 씨랑 박시은 씨. 네. 네, 궁합이랑. 궁합? 네, 향후 이제 좀 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지. 이분들 솔직히 잘 됐으면 하거든요 저는. 네. 좀 멋있는 것 같아. 그냥 사람으로 봤을 때 엄청 멋있는 분들 같아서 좀 어떤지. 진태현 씨는 직진형이에요. 내가 지켜야 될 것도 어떤 책임감들, 책임론을 얘기했을 때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어떤 작품에 대한 거나 가정에 대한 거나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게 있다. 인, 아웃이 있으면은 인이다 하면은 나는 괜찮아. 어떻게 되든 나는 괜찮아. 돌을 맞던 뭐를 맞던 나는 괜찮아. 근데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켜야겠어. 이게 굉장하셔가지고 이런 남자 좋다. 좋아요. 좋으세요. 진짜 좋은 분이세요. 책임감도 있으시고. 거기에 박시은 씨. 똑같이 좋은 사람은 맞다. 좋은 사람은 맞는데 뭐 조금 더 이제 성격상이나 이런 거 조금 더 순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박시은 씨가 진태현 씨를 물론 서로 안아야 될 때는 있어요. 근데 박시은 씨도 본인의 어떤 이제 고집이라던가 직성이라던가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 부부는 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죠. 궁합은 괜찮아요? 두 분이서? 궁합은 어떡하지? 지금 얘기가 툭 나오는 게 있는데 진짜 얘기해도 되나? 박시은 씨 옆에 있으면은 조금 사람이 이제 뭐 힘들어진다 뭐 금전 이런 것보다는 뭔가 운이 같이 이제 섞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네. 남편궁이죠. 그게 조금씩 무언가 어떤 운이 됐든 조금씩 떨어져요. 박시은 씨의 사주 안에 그러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분명히 조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남편을 죽여 이것보다는 어떠한 운이 됐던 금전이 됐던 어떤 운이 됐던 조금씩은 깎인다라고 보여요 상대방이. 근데 그 운으로 박시은 씨는 훗날 당장이 아니더라도 훗날 빛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요. 말을 못하겠어. 그러게 이게 뭐 나도 이 자리에 있으면 막 쉽게 무엇을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나도 왜냐면은 무당이기 전에 사람이고 그리고 나 또한 이건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튼 두 분이서 좀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그러셔야죠.